며칠 전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한 아파트. 아파트가 택배 갑질을 한다는 논란 때문이었는데요. 자, 이 사건 후 화제가 된 또 다른 아파트 사진 한 장. 논란이 된 아파트와는 정반대되는 댓글이 줄이었습니다. 자, 이 아파트가 있다는 특별한 공간을 찾아가 봤습니다. 아, 여기요.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. 이쪽으로. 사진 한 장을 단서로 찾아간 그곳. 바로 아파트 복도 한켠에 마련돼 있다는 한평 카페인데요. 아니, 카페 치고는 장소가 좀 뜬금없다 싶기도 한데요. 아파트를 명품으로 만들었다는 이 카페의 정체가 뭔지 일단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. 잠시 후 테이블 위에 커피를 가져다 놓는 한 어린이를 시작으로 주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카페를 채우는데요. 누굴 위한 걸까요? 수고하시는 분들 뭐 즐기시라고 피곤하실 때 드셨어 보내서. 아마도 아파트 주민을 위한 건 아닌가 봅니다. 자, 자세히 보니까 안내 폐빨이 붙어있는데요. 아파트를 오가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카페라고 써있군요. 아파트를 오가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. 자, 때마침 배달을 마친 택배기사님이 카페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. 사소한 거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놓는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. 피로가 이제 쫙 풀리는 그런 기분이죠. 하루 종일 아파트를 오가며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이곳 한평 카페에서 한숨을 돌린다는데요. 이 한평 카페는 한 주민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. 시작은 저희가 했지만 이런 취지에 동참을 해서 음료수, 고구마, 간식 정말 많이 이렇게 놔두고 가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아파트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인 한평 카페. 바로 품격 있는 아파트를 만든 비결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품격은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배려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